예, 안녕하세요. BJ 카이니입니다. 예. 처음부터 지금, 예, 지금 화면이 갑자기 적응이 안 돼갖고, 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컨설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깊게는 제가 일단 너무 많이 알지는 못해서, 깊게는 못하고, 일단은 짧고 얇은 지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컨설팅에 관해서 목차부터 보고 갈게요. 예, 목차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컨설팅의 정의, 종류. 너무 조용했나요? 갑자기 화면이 지금 갑자기 적응이 안 돼갖고. 예. 상가연합회님 초콜릿 12개 감사합니다. 예. 화면이 갑자기 돌아왔고 지금 적응이 순간 당황할 뻔했네요. 이렇게 목차는 지금 다섯 가지로 컨설팅의 정의. 별분 담당님 초콜릿 7개 감사합니다. 예. 다섯 가지로 정의, 종류, 회사. 또 컨설턴트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똑같은 개념인데 그래도 컨설팅이랑 컨설턴트는 사람이 하는 거고 컨설팅이란 개념을 또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정해봤어요. 예, 처음에 일단은 컨설팅의 정의부터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컨설팅이란, 예, 어떤 분야에, 다 네이버에서 퍼온 건데,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예. 컨설팅은 뭐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뭐 경영 컨설팅이나, 좀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되게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컨설팅의 종류도 그만큼 준비, 예, 오늘은 좀 준비를 했는데, 아까 노래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잘은 안 되지만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설팅, 에이,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너무 기대는 마시고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건 해볼 테니까 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컨설팅은 상담이죠. 뭐 기업이나 경영 컨설팅부터 종류 되게 여러 가지인데 어떤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를 말하죠. 보통 쉽게 풀이하자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설팅의 종류도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경영 컨설팅 되게 많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컨설팅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경영 컨설팅이죠. 경영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잘 경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말하고요. 또 마케팅 컨설팅, 마케팅을 이렇게 할수 있게끔 방향을 정해주고, 창업 컨설팅, 스타트업,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컨설팅을 잘할 수 있게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게 창업 컨설팅도 있고, 중소기업 컨설팅,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중소기업 컨설팅이죠. R&D 지도사, 기업을 올바르게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가 원래 그 컨설팅 쪽에 관심이 많아서 경영 지도사를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예, 상가연합회님 6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R&D 지도사가 좀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가 인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하려고 해도 되게 기업이랑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기업이랑 이렇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R&D 지도자 쪽이 좀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거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쉽게
경영 컨설팅 이쪽이기도 그런 쪽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R&D 지도단은 일단 정책 자금, 기업이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일단 도와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정의고, 거기서도 경영 지도 컨설팅도 되고, 뭐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도 도와주고, 되게 엄청 폭넓은 의미예요. 되게 경영 컨설팅도 포함할 수 있는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R&D 지도자가 되게 엄청 큰 개념이죠. 하지만 근데 여기든 또 사람들이 되게 브로커 시장이란 게참 활성화돼 있어서 브로커 시장이란 게참 활성화돼 있어서 이게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돈만 챙겨가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러지 않고 아 제가 한 가지 빼먹고 공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봐서 나머지 부분은 잘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마치 미처 공부를 못해서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제가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별로 못해서 아무튼 다음에 재시험 봐서 통과하도록 해야죠. 뭐.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R&D 지도사 자격증을 다음번에는 따고 그래서 좀더 기업 쪽에 도움이 되도록 예, 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재무 회계, 인사, 미래 비전, 유통 등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저요? 필기에서 안타깝게 떨어지긴 졌어요. 그 미처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패스할게요.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 기업이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이 문제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경영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이 경영 컨설팅 시장은 되게 약간 가포하지만은 되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색다른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장은 경영 컨설팅 원래 하고 싶었는데 저는 R&D 지도자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 경영 컨설팅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경영 컨설팅 본다는 R&D 지도사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는 기업이랑 이렇게 매칭 될 수가 없는데 기업이랑 매칭 될 수가 없는데 R&D 지도사는 좀더 크게 폭넓어서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회사 두 개가 있는데 경영 컨설팅 회사는 골드만삭스나 베인 컴퍼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둘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골드만삭스는 뉴욕에 있고 골드만삭스는 독일에 있는 사람이 지은 거고 베인 컴퍼니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골드만삭스 같은 거는 그 투자나 금융은행 쪽도 포함하고 있는데 예, 상가연합회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쪽 투자나 금융 쪽도 포함하고 있어요. 되게 더 넓은 개념이고 베인앤컴퍼니 자체는 원래부터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둘다 미국에 있고 되게 굉장히 큰 회사죠. 규모도 규모지만
되게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컨설턴트. 컨설팅이랑 다른 개념은 아닌데,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좀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컨설팅은 그냥 개념이고, 컨설턴트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갈게요. 컨설턴트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기 위하여, 일단 정의인데, 다는 읽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맨 뒷부분만 읽을게요.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컨설팅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경영지도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사람이 하는 거죠. 일단은 마케팅이나 뭐 무역 분야 등 활동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고 서비스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출 상품의 새로운 고안이나 신개발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 종류도 되게 많은데, 웨딩 컨설턴트나 경영 컨설턴트, 교육 컨설턴트, 컨설팅이랑 다를 바 없는 개념인데, 두 가지를 이렇게 약간 다르게 보시면은 더 이렇게 잘될 거예요. 잘 집중이 좀더 이해하기 편하고 잘 되고. 마케팅 컨설턴트나 뭐 웨딩 컨설턴트 되게 많은데, 뭐 요즘에는 IT 컨설턴트라고 해서 되게 그쪽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웨딩 컨설턴트도 돈 많이 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만큼의 수요는 많지 않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R&D 지도사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웨딩 컨설턴트도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도 많이 죽었고, 뭐 교육 컨설턴트나 다 힘든 것 같아요. 컨설팅이나 컨설턴트 그 분야 IT 컨설턴트가 그나마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너무 사람이 몰리니까 더 힘든 것 같고. 어쨌든 좀 컨설턴트나 컨설팅 시장도 되게 가포하고 되게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나마 R&D 지도사가 그 중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저희 동기 분 중에서도 웨딩 컨설팅 턴트 분이 있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힘드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R&D 지도자를 준비를 하시고 같이 엄청 엘리트셨죠. 엄청 공부면 공부 되게 엄청 스마트하시고 엘리트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하시고, 저랑 동기셨는데, 저랑 제가 많이 그분을 따라가려면 엄청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갭의 차이를 느꼈어요. 원래 그분은 약간 클래스가 달랐죠. R&D 지도사는 기업, 이 부분은 기업과 일단은 이게 소통이 돼야죠. 일단은 소통이 된 다음에 그분이랑 이렇게 잘 해서 그분이 어떤 정책 자금이 필요한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걸 그 상품이라 치자면 그 상품을 소개해주면 돼요. 뭐 그렇게 저는 여기까지 알고 있네요. 그더 깊숙한 내용은 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기업이 필요한 정책 자금을 소개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엄청 구체적이고 되게 많겠지만은, 제가 저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뭉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기업이 필요한 정책 자금을 잘 조달해 주면은 된것 같아요. 거기서 도와주면은 저희한테도 수익이 있으니까. 저는 아직은 뭐 군대로 치자면 아직은 이제 뭐 훈련소를 막 벗어난 이등병 정도라서 저는 아직은 수입 자체는 없어요. 근데 아직은 좀더 공부해야 되고 아직 제 시험도 봐야 되고 할게 많은데 제 시험부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예 아직은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아직은 좀 힘들어요. 하고 물론 하고 싶은 그림은 있지만 아직 그거 실행하기에는 제 아직 그 정도의 뭐랄까 그 정도는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부분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추천 과제 그것도 창조 경제타운에서 이제 컨설팅이나 컨설턴트의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냥 짧게만 보고 간 거라서